델파의 4x 100번의 펌프 이제 펌프 원을 누르시고 모델이 선택된 상태에서 시작. 500바의 펌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동으로 펌핑량의 기준값으로 펌프 상태의 정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펌프 2 고압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펌프 2 시작. 4X400번의 펌프를 테스트하는데 고압 테스트에도 조용하게 측정이 됩니다. 수리 후에 펌프 상태 좋습니다. 여기가 됐으면 이제 IMV 테스트. 보통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이렇게 피스톤 한 개짜리나 델파이들은 수동하는 게더 편해요. 이제 IMV에 맞춰지는 프로테지는 49%, 50%. IMV가 흔들림이 없이 가죠.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면 IMV 불량이고 그런 게 없으면 정상이고. IMV 자동에 시작. IMV의 조절 범위는 전류가 1.2A대를 유지하고 있고, 한 40%대, 44%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검사는 300바, 500바, 700바, 다시 300바 검사를 해서 1.2A 영역대 44% 듀티를 가지고 검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거 펜슬 좀 주문해 줘. 아니 타이어 이야기 되네.